전국적으로 지방의회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데 보수 기독교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사회 참여에 꼭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을 하자는 건데 반대 측은 공산주의 찬양과 동성애 옹호 등 편향적 교육이 우려된다며 반발하는 겁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주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사회 참여를 위한 토론 등 의사결정 구조와 절차, 참여 방식 등을 교육하는 내용입니다. 학교 구성원이 대상이며 교육감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민주시민의식을 익히고 함양하는 것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꼭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이런 취지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계와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세종기독교연합회는 민주교육이란 이름 아래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 각종 편향된 이념을 주입할 수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또 조례 명칭의 경우 민주 앞에 자유가 빠져있는 걸 볼 때 전교조 교육감이 공산주의 찬양 교육을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정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정치 편향적인 잘못된 방향에 세뇌하는 교육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 세종시당도 기자회견에 동참했지만 같은 당 박용희 의원이 조례 발의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돼 체면을 구겼습니다. 기독교계는 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고 시의원들을 상대로 항의 전화와 문자 보내기 등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회는 내일 본회의에서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며 기독교계는 시의회 앞에서 시위를 여는 등 조례를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학생 민주시민 교육 조례는 경기와 충남 등 전국 11개 시도에서 제정돼 시행 중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